네,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입니다. 유인촌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에 문화 파는 곳 책임감 갖기라는 기사인데요. 교육 정화로 정비하고 있는 것 같다. 앞치마하고 한복 입고 친절 서빙을.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은 서울 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문화를 파는 곳이라는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. 그 사람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. 유 장관은 14일 광장시장을 방문해서 전국 지역마다 유명한 시장이 다 있는데 서울을 방문하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들릴 정도로 광장시장이 이미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가 되었다고 운을 뗀 뒤에 최근 언론에 광장시장 요금 등에 대해 보도가 되어 걱정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 직접 와보니 시장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개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정비도 잘 되어 있고 좌판에서는 유니폼과 모자를 쓰고 계시는 모습 등 시장에서 격식을 갖추고 있고 운영이 안정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. 그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항상 말도 많고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한다. 결국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친절 가격 대비 양 같은 부분들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모두 똑같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라 본다. 오늘 시장 상임회장님 등 함께 점검을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니 지속적으로 교육과 정화 작업을 통해 정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개선 의지를 호평했습니다. 유 장관은 그러나 이제 광장시장은 외국에서도 검색하면 나오고 꼭 와보고 싶어 하며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. 단순히 음식이나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닌 음식 문화, 즉 우리 문화를 파는 곳이라고 보고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유 장관은 점검을 하면서 둘러보니 함께 유니폼을 입고 방문객을 응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면서 상인분들이 우리 것의 느낌이 나는 앞치마나 한복을 입는 등을 시도를 하는 것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.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광장시장을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것을 봅니다. 앞치마 입은 교육 정화 뭐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날씨도 더운데 상인들에게 한복을 입고 서빙하라는 것은 좀 무리인 듯 하네요.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 유인촌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에 문화 파는 곳 책임 갖기를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